17살 강아지 퐁키와 14살 고양이 슈슈의 일기예요. 안녕하세요. 퐁키예요. 퐁키, 안녕. 슈슈예요. 산보를 좋아하는 고양이 슈슈. 퐁키도 작년까지는 산책하는 것을 제일 좋아했어요. 사실 퐁키는 지금은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운동 삼아서 하루 한 번은 옥상에서 산책을 하려고 해요. 고양이 슈슈는 시도 때도 없이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친구들 하고 있는 것보다 혼자 옥상에 있는 것이 좋아요. 퐁키 언나 어디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루밍도 하고 날아가는 새도 쳐다보고 혼자 생각도 하고
통키가 슈슈한테 오네요. 슈슈가 다가옵니다. 만져주세요. 통키는 빨리 들어가서 웃고 싶은가 봅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해요.